천축산 불영산은 울진읍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천축산의 서쪽 길쓰기에 자리잡은 신라의 옛 절로, 이 절을 중심으로 하원리까지 13km에 걸쳐서 비경을 이루는 부영사계곡이 펼쳐진다. 진덕여왕 5년에 의상대사가 세웠는데 연못에 부처님의 그림자가 비친다 하여 부영사라 했다. 조선 태조 5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이듬해 쏘은 대사가 증거하였고, 그 후 1500, 1608, 1724, 1899년에 중수가 있었다. 주차장에서 절로 들어서는 길은 산태극수태극으로 감싸 있어서 대단히 매력적이다. 기운이 도량인데 절마당의 연못과 연못 옆에 참아받지 사찰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분화하게 한다. 영승부령사계곡은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과 기암괴서, 그리고 울창한 숲으로 어우러져 신비로우며, 설악산의 층불동계곡, 오대산의 구름계곡, 보경사계곡에 비해 웅장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밀조밀한 경관이 천축산을 배경으로 펼쳐져 있다. 시방산세 일체
천백억 화신서가 모니불 당래 화생 미륵 전부 시방 삼세 일체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자대비 환세 천백
신서가모니 불 당래 파생 미륵 전부 시방 삼세 일체 천백억화
신서가 모니불 당래하생 미륵전부 시방삼세 일체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